오늘은 원숭이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복수 인과응보. 네, 주제가 원숭이도 들어가고 복수도 나오고 인과응보도 나옵니다. 이게 불교 경전이나 또는 이제 부처님 예화담 이런 데 보면 원숭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원숭이들 얘기가 뭔가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요 근래에 나오는 사건을 하나 봤더니, 아, 부처님 당시 때 있었던 일들이, 아, 정말 실제와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한 가지 볼까요? 인도의 마하라슈트라주 비드시에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게 되게 무서운 사건인데, 들개들이 떼로 원숭이 새끼를 이제 사냥한 거예요. 들깨 무섭습니다. 여러분, 들깨가 애완견은 되게 이쁘다 하잖아요. 근데 들깨는 안 이뻐요. 제가 그저몇년 전이다 벌써 그 너구리를 들깨 세 마리가 사냥한 거를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못하게 막 돌도 던지고 그랬는데 오히려 한 놈이 쫓아와서 막 물라고 달려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조직화를 하니까 무서워. 조직화. 막그 그룹으로. 누구는 감시조, 누구는 사냥조, 누구는 막 모으는 조, 뭐 이렇게 돼가지고 아주 무서워요. 들깨들이 새끼 원숭이를 사냥을 해서 물어 죽이는 걸 원숭이 무리가 그걸 봅니다. 걔들이 워낙 많으니까 어떻게 안못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뒤로부터 아주 특이한 사건이 벌어진데, 뭐냐면 강아지들 있잖아요. 걔 새끼들을 고양이들이 납치를 합니다. 납치를 해서 나무 위로 끌고 가서 나무에서 떨어뜨려 버려요. 강아지가 살겠어요, 죽겠어요? 죽죠.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것만 대략 250마리. 그러니까 원숭이가 복수한 거죠, 개들한테. 개 새끼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기 시작을 했으니까. 심지어는 새끼 개들이 다 이제 죽고 없어지니까 애기들 납치하려다가 어른들한테 제지도 당하고 그래서 그 이제 인도에서 고양이 뭐야 이 원숭이를 막 잡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뭐 짐승이라 뭐 감옥에 가둘 수도 없고, 사람을 아직은 안 죽였으니까, 죽였으면 뭐 사살을 했을 텐데. 어쨌든 개와 원숭이, 우리가 견원지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둘이 원수다. 원수.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무서운 일이 있었습니다. 자, 부처님 당시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제 원숭이 그룹이 두 그룹이 있었어요. 한 그룹은 이제 원숭이 대장이가 있었는데, 한 무리당 500마리의 원숭이가 있었대요. 근데 이 원숭이들이 왕의 정원에서, 그러니까 왕의 숲이죠. 왕이 산책하고 하는 숲에서 대략 천여 마리가 두 마리의 대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밭이 나눠서 살고 있었는데, 왕의 정원이니까 왕의 보호를 받아서 굉장히 그 편안하게 잘 살아요. 그러니까 좀 원숭이 한 마리가, 그 대장 중에 한 마리가 좀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가 지나가는데, 임금의 주치인데, 원숭이가 뭐 그런 거 알겠어요? 그냥 사람 지나가니까 놀린다고 이 사람 머리에다가 똥을 싼 거야. 이 사람이 이웬 똥이냐고 위를 봤는데, 그때 또 똥을 싸고 입에까지 똥이 들어간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분노를 하겠어. 그러니까 막 위에서 막 비웃고 막 깔깔대고, 이 원숭이 대장이 막 이렇게 웃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화가 나지.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복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원숭이 대장이 또 옆에 지켜보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다가, 아, 이거 불길하다, 위험하다, 이거 그냥 두면 무슨 일 나겠다 싶어갖고, 이 원숭이 대장이 500마리의 그 부하 원숭이를 데리고 다른 숲으로 한꺼번에 집단 이주를 합니다. 그 숲에는 원숭이 대장 일의 무리들만 있었죠. 그러니까 더 넓은 지역을 차지하니까 애들은 뭐더 좋지. 더 좋아가지고 잘 사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시녀, 궁녀죠. 궁녀가 궁에서 이제 곡식을 이렇게 잘 말리고 있었는데, 염소 한 마리가 이거를 이제 먹은 거예요. 이 먹으니까 어때요? 아니, 자기가 이 궁녀가 지켜야 될 건데 못 지켰으니까 옆에 있던 장작개비를 들고
얘 집어 던져야 됐다. 그럼 여기 얘한테 안 맞고 여 옆에 어디 떨어지냐면 코끼리 축사에 떨어져요. 아우, 임금이 키우는 코끼리거든요. 코끼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 전쟁에 쓰이기도 하고 또는 의식할 때 굉장히 위험 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 쓰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이제 건데 이 코끼리 집에 불이 나가지고 불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불이 막 빨간 불이 막 이렇게 나니까 이 코끼리 등에 화상을 입어요. 화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치료해야지. 치료해야 돼서 이 임금한테 임금이 이제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누구한테? 의사한테 물어보죠. 의사한테 물어봅니다. 이 의사가 무슨 답을 했을까요? 의사가 이제 임금한테 코끼리 등에 화상을 치료하려면 뭐가 좋겠냐고 물어보니까 의사가 복수의 마음이 그때 문득 생각나갑니다. 이놈의 원숭이들 가만두지 않으리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원숭이 기름이 코끼리 등 화상의 최고의 치료약입니다. 이래 원숭이 기름. 원숭이 기름이에요. 원숭이 기름. 임금님이 원숭이를 더 이뻐했을까요? 코끼리를 더 이뻐했을까요? 사실 원숭이 뭐 이뻐해봐야 별로 쓸데는 없거든요. 근데 코끼리는 전쟁에도 쓰이지, 의식할 때도 쓰이지, 행진할 때도 쓰이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원숭이를 다 잡아들여라 해가지고 군 장병들이 그 500마리의 원숭이를 집단 사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이 사태가 왜 벌어졌어요? 원숭이 대장이 교만한 마음으로 사람을 놀린 거죠. 그러니까 복수 놀리면 안 돼. 사람 놀리면 안 되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칭찬을 많이 해주셔라. 이런 큰 복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훌륭한 리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훌륭한 리더에 대한 대목을 얘기를 해주십니다. 에숫가리 바라문이라고 있어요. 에숫가리 바라문. 이 에숫가리 바라문은 굉장히 바라문교, 힌두교 사제죠. 이 힌두교 사제는 자존감이 높아. 원래 바라문들이 자존감이 높아요. 자기가 굉장히 잘났다고 생각을 해. 이때 당시는 바라문교였지만 지금은 힌두교죠. 사실 바라문교가 힌두교가 된 데는 불교의 영향도 솔직히 큽니다. 왜냐하면 불교가 나오면서 바라문교가 밀리기 시작하니까 불교의 교리를 생각보다 많이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그래서 바라문교가 지금 힌두교가 됐는데 이 에숫가리 바라문이 굉장히 자존감도 세고 자긍심도 높아. 그래서 막 신분제를 옹호하는 거예요. 우리 불교에서는 신분제를 옹호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분 낮은 사람이 신분 높은 사람을 무조건 의지하고 따라야 된다. 이게 이 사람의 주장이라. 원숭이를 치면 원숭이 대장 2번은 훌륭한 리더였지만 1번은 어땠어요? 훌륭한 리더가 아니죠. 그것 때문에 원숭이들을 다 집단으로 사냥을 당하잖아요. 그러자 이 에숫가리 바라문에게 신분에 대해서 에숫가리 바라문이 그런 무조건 따라야 된다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열애는 모두를 따라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무도 따라서는 안 된다고도 말하지 않는다. 그럼 누구를 따라야 될 것이냐? 어떤 사람을 따랐을 때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를 따라서는 안 된다. 내가 어떤 사람을 따름으로써 성장한다면 그를 따라도 된다. 그러니까 배울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을 따라서 행함으로써 내가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된다면 그런 사람을 따라도 된다. 그러니까 뭐 신분이 높다 해서 따르면 그건 아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좀더 자세히 얘기해 주십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따를 때 이득이 있고 내가 성장을 하느냐. 자, 다섯 가지를 얘기해 주십니다. 첫 번째, 믿음이 증장하고 믿음. 그러니까 그 사람을 뭐 여러분들 우리 여기 오시는 분들은 다 불자님들이니까 스님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 스님을 따르면서 내가 믿음이 증장한다. 그러면 따라도 됩니다. 두 번째, 지혜가 증장한다. 스님의 말을 따르다 보니 저절로 내가 계율을 조금이라도 더 지키게 되더라. 세 번째, 배움이 증장한다. 그 스님이 아시는 게 많아가지고
듣다 보면 내 공부가 저절로 익어가더라. 네 번째, 포시가 증장한다. 그 스님의 보여주는 모습이 여러 늘 베품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나도 또한 보시가 늘어나고 또 좋은 권선을 많이 해주시고 뭐 좋은 불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내 공덕을 증장시켜준다. 그러면 그분을 따르는 거죠. 그 다음에 통찰지, 지혜, 반야, 지혜가 증장한다면 그를 따라야 한다고 나는 말한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다섯 가지 이득을 주는 사람을 따라라 하셨습니다. 근데 이 다섯 가지 다 다섯 가지를 충족해 주실 분들은 쉽지가 않겠네요. 쉽지가 않습니다. 역시 부처님은 기준이 높으세요. 그럼 몇 가지? 최소 네 가지는 해야지. 그래도 스님인데 최소 네 가지는 증장을 해야 좀 따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훌륭한 리더, 훌륭한 스승을 내가 잘 따라야 나에게 큰 이득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원숭이 리더 두 마리 있었잖아요. 어리석은 리더를 따르면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 앞서서 얘기했던 그개 사건에 비춰보면 뭐가 있겠어요? 앞서서 이개 사건을 보면 이개 리더, 개들이 이 리더 따라서 원숭이 한 마리를 사냥함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의 새끼 250마리가 무려 살해를 당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리석은 리더가 된다. 어리석은 리더는 무조건 따라야 할 필요가 없다. 훌륭한 리더면 꼭 따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훌륭한 스승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금강경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